출처를 못 잊어서 저기 고탄 근처에 농가, 뭐 농가라기보다 제가 서울에 가면 별장이라고 그러고 친구한테 전원주택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잘 아는 사람한테 농가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주말마다 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술을 한잔하고 여기 술을 많이 마시게 되더라고요. 술 한잔하고 아침에 강의가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여러 가지 춘천에서 살았던 30년 정도의 경험을 살려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서울에서 강연할 때는 뭐 한국의 경제정책이라든가 또는 뭐 사회정책 또는 뭐 소설도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얘기합니다만 뭐 고향 같은 데 와서 너무 딱딱한 걸 얘기하기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목을 미래 강원도의 미래 자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부분이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한담하는 형태로 제가 그냥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저런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춘천에 온 거는 1989년 정확하게 말하면 2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내년이 30년 제가 되네요. 근데 그때 왔을 때는 제가 사실 비행장에 내리자마자 이제 그러니까 신빙 박사죠. 막 이제 학위를 받고 한림대에 가겠다고 했더니 그때 총장님이 현승종 총장님이셨는데 그냥 이력서만 보고 무조건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왔습니다. 비행장에 대해서 그냥 가족들하고 제 처남 차를 타고 왔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보통 공지천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그죠? 첫사랑을 데리고서 이제 오는데 물론 뭐 첫사랑은 어딘지 모르지만 그 생각을 하고 차를 타고 이제 오는데 가평에서 길이 사실은 끊어졌더라고요. 그 새로운 길 그게 지금 경춘가도잖아요. 가평에서 길이 끊어졌고 거기서 보니까 이제 길을 새로 내고 있고 옛날 절개지를 따라서 그 의암담을 해서 이제 왔습니다. 그때 그 칠전동인가요? 칠전동 언덕에 이렇게 보니까 언덕에서 이렇게 보니까 춘천의 첫 인상 보석 같았습니다. 사실은 보석 같았어요. 물론 이제 대학교 때는 못 느껴봤는데 아 이게 내 여기가 내 직장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산으로 이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봉이산이 참 아름다운 산입니다. 봉이산이 가운데 그리고 아주 나지막하게 아파트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 나지막하게 펼쳐져 있는 도시를 보고 사실 가슴이 울렁울렁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30년 여기서 한 10년 한 5년을 재직하고 사실 한 13년을 살았는데 30년 동안 1989년부터 2018년 3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가졌던 그 관심에 따라서 물론 그 관심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니지만 그 관심에 그걸 넘어서는 어떤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사실은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지금도 내가 칠전동에 올라왔으면 가슴이 울렁거릴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 생각을 하면 가슴이 울렁거리는데 지금 생각을 지금 보면 한국의 평균 성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뒤쳐져 있던 느낌을 갖게 되죠. 뒤쳐져 있는 게 저는 반드시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뒤쳐져 있는 것 자체에 저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89년에 왔을 때에 제가 사회학자니까 춘천에 가장 두드러진 춘천만의 고유한 정체성이 과연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고 그건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강원도 미래 자원을 얘기할 때 강원도의 정체성을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인데요. 89년도 아무튼 처음에 여러 군데를 다녀보기도 하고 그 산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강원도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산천입니다. 여기 제가 허파라고 표현했습니다. 대한민국 한국의 미세먼지를 밀어내는 계속 공기를 공급하고 있는 한국의 허파입니다. 물론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89년에 그때 가졌던 그 상쾌하고 그 이 신선한 이미지는 여전히 어딘가 간직하고 있고 지금 여기 여러 군데 다녀봐도 그렇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잠재성은 아직도 그냥 깨어나지 않은 채로 자고 있다, 묻혀있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주 그냥 뭐 현란하게 발전하는 것보다는 숨어있는 잠재력을 어떻게 발현하느냐, 결국은 이 문제가 제가 처음 왔을 때 가슴을 울렁거리게 했던 바로 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좀 소설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그 이미지가 제가 처음 느꼈던 그 이미지가 이후에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김사량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제가 곧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김사량이라는 작가가 사실 도쿄대학 당시에 1936년입니다. 도쿄제국대학 영문학과 4학년 학생이고 고향은 평양입니다. 근데 자기 형이 교토대학 법학부를 다녔는데 이 사람이 홍천 군수를 했어요. 도쿄 교토대학 법학부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홍천에 군수로 갔습니다. 나름 요즘식으로 친일파 이거 이제 분류가 되겠죠. 근데 홍천 군수인 형을 찾아서 거기서 1936년에 승합차를 타고 춘천까지 와서 춘천에 내려가지고 또 그냥 덜덜거리는 아무튼 도락부를 타고 홍천까지 가다가 어딘지 모르지만 홍천 아마 저기 저 그 막국수 있는 그 동네 아닌가 모르겠는데 거기 세 번 넘잖아요. 모래제. 그 무슨 학교였어? 모래제. 그 아마 모래제는 친 것 같아. 홍수 장마철이었어요. 홍수를 만나가지고 산에 이제 산사태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도락부가 파묻혔어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그 근처에 그 처가집에 초가죠, 초가 산막에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중년의 남자와 안아기 아기를 업고 뭘 끓이고 있더라. 보니까 귀리하고 조를 막 갈아가지고 즙을 내고 그거를 이제 시장에 갖다 파는 거죠. 아마 홍천시장에 팔았겠죠. 그리고 껍데기는 가지고 저희들이 식량으로 먹고 그 다음에 옥촉서가 벽에 걸려있더라. 그 옥촉서가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그 한창 옥촉서라고. 옥촉서가 걸려있다. 근데 중년의 남자가 기침을 하면서 결핵에 걸린 듯한 기침을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짐승처럼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는 짐승처럼 살고 있다. 근데 그 표현들이 사실 이 글이 이 양반이 원래 문필가니까 산촌기행을 쓰고 이게 산촌기행이 지금 춘천얘기입니다. 그러고 그 글을 도화일보에 발표를 했어요. 그걸 읽어보니까 당시 1936년 당시에 강원도의 생활상태 물론 뭐 한반도 전체가 다 그랬겠지만 더군다나 이 지역의 그 생활장소, 그다음에 국비판, 그 다음에 살고 있는 환경 이런 것들 아주,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국비판을 조금 뺏겨내면 그 당시에 이렇게 설명했던 환경이 89년에 느꼈던 그 환경과 거의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같습니다. 그럼 1936년부터 지금 2018년이니까 약 80년 지났잖아요. 그죠? 80년 동안 강원도는 그 습관과 그 생활 환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 제가 꿈피하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미래의 엄청난 자원이 됩니다. 36년에 썼을 때 그것은 그야말로 누추함처럼 보였는데 엄청난 자원입니다. 이저 김사량이라는 사람이 36년에 거기 해가지고 홍천까지 갔어요. 홍천에 가서
저기 이제 형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화전빈을 찾아서 갔는데 거기 어디냐면 칠정검문소? 그죠? 칠정검문소 도시남이야. 사실 철정검문소. 철정검문소를 지나가면 44번 도로잖아요. 그거 타고 쭉 가면 왼편으로 두촌리라고. 이 두촌리가 이제 이 김사랑의 사람하고 굉장히 인연이 있고 사실은 거기서 죽지 않았나 싶은데 아무튼 그 두촌에 갔는데 왜 가냐고 화전민을 만나러 갔어요. 거기 화전민 백호가 살고 있었어요. 그 화전민 이장집에서 한 달쯤 지내면서 화전민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왜, 그 젊은 사람이 왜 화전민에 대한 기록을 했을까? 화전민에 대해서 굉장한 애정을 느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조선인들의 원래 그 살고 있는 그 원형이 화전민에게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화전민이라고 자연 상태를 다 훼손하고 등등 하겠지만 그 끈질긴 오기와 그 다음에 그 뭐라고 할까요? 생에 대한 어마어마한 집착. 이런 것들이 그 화전민의 삶에서 보이고 있다. 그걸 이제 퍼올려서 일제에 대한 무언의 저항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제가 퍼올렸던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근데 양반이 이제 그러기도 하고, 여기 저, 어디죠? 소양, 봉이산에 올라가지고, 당시에 소양정이 있었어요. 소양정은 가서 보고, 소양강을 건너서, 그 오봉산을 넘어서, 그 뒤에 이제 북한강에 있잖아요. 그 근처를 다니면서 답사한 기록들이 있어요. 37년 여행입니다. 읽어보면 지금 거의 똑같아요. 그 느낌이 제가 그걸 쫓아서 가봤거든요. 쫓아서 오봉산도 가고 넘어가고 그 뒤에 그 저 어디죠? 그 댐 그죠? 하천댐 하천댐 맞나요? 그죠? 아니 그 소양이죠 소양이죠. 아무튼 하천댐이죠. 그 근처에 물론 뭐 산세는 변하지 않았고 살고 있는 모양들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원래 지금 많이 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트는 거의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관측하고 있는 게 강원도. 물론 이제 강원도만 그러냐 그건 아니겠지만 강원도야말로 실제로 지난 100년간의 조선인들의 그 본질과 바탕과 그 정서를 그대로 관측하고 생활 환경에서 그대로 느껴지고 있어요. 이게 이른바 발전론자들이 보면 야 정말 낙후됐다. 실제로 뭐 그 GDRP로 보면 실제로 뭐 밑에서 한 두 번째 좀 되니까 우리 가난합니다. 실제로 뭐 돈 버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조선이 그죠? 제가 봐도 돈 쓰는 것이 주로 월급 받아가 쓰는 이 도시니까 돈 버는 도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백워드니스죠. 말하자면 뒤처진 건데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드밴티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드밴티지는 백워드니스예요. 뒤처진 것의 어드밴티지가 있죠. 이 장점이 과연 뭐냐?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저는 강원도의 장점이고 앞으로 어마어마한 미래 자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단 말씀드리고 시작을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손은 좀 길었나? 모든 삶에는 제가 요즘 생각해보니까 모든 삶에는 이름이 필요하고 왜 이름이 필요한가? 그 사람이 또는 그 사물이 이름을 붙인 사물이 만들어내는 그 스토리 때문이다 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 사람들은 사람은 스토리다. 삶은 스토리다. 왜냐하면 스토리를 남기고 간다. 우리 어른을 말이죠. 한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고향은 영주입니다. 제가 고향은 영주라고 하는데 진짜 고향은 사실 춘천에 왜 춘천에 30년을 살았습니까? 그래서 어른 어디 모실까? 춘천으로 모시죠. 춘천에 모셨거든요. 그 우리 집에서 한 300m 올라가면 또 말씀드린 불법이라고 하니까 혹시인데 합법적인 모셔놨는데 요즘도 계속 생각해보면 말이죠. 어른의 삶,
모든 사람의 삶은 저렇게 스토리로 남는다. 그 스토리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밤에 뭐 술 한잔 이렇게 하다보면 아버님 왔다갔다 하고 제 머릿속에 왔다갔다 하면서 얘기를 계속 뿌려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스토리로 남는다. 강원도, 그 다음에 춘천, 그리고 내농촌, 내가 살고 있는 대부분 다 스토리.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스토리를 뭘로 만들어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요. 강원도는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가? 강원도는 대한민국 전체에 뭔가 얘기할 때 어떤 스토리로 떠오르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스토리 만들기라고 했고요. 그냥 가장 밑에 있는 농촌부터, 제가 살고 있는 농촌, 그 다음 춘천, 그 다음 조금 더 나가서 강원도, 이런 형태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재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요. 다만 이 스토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아침에 여기 계신 분들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살고 있는 곳을 소개해드려야 되겠는데, 어쩌다가, 필연적으로 간 건 아니고 어쩌다가 갔어요. 저기는 낚시하러 갔다가, 요즘 5월 달이에요. 낚시하러 갔다가 우연히 동네가 좋아서 들어갔다가 붙잡혔어요. 그 들어가면 못 나오는데, 그거 들어가면 그냥 거기 살아야 돼. 그 이제 붙잡혔는데 들어가 보니까 농촌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은 인류학이 있어요. 농촌의 바탕은 인류학이고 고고학입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 내가 백가구가 있는데 백가구 사이에 얘기를 제가 쓰려고 해요. 근데 아직 다 이게 실명이라서 이 실명을 하면 우리 저 농촌에 그런지 뭐라고 이제 써올릴까봐 많이. 아무튼 그 안에 굉장히 무서운 얘기들이 숨어져 있고, 얘기 하나 들고 항상 술 마셔요. 그 앞에 우리 집 앞에 한 80세 초반에 분이 계신데 홀로 사시고, 홀로 산지 한 20년 됐어요. 근데 그동안에 재혼을 하려고 꾸준히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가 너무나 많고 너무나 재미있어요. 물론 뭐 당신 자신은 괴롭지만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혼자 살아요. 늠름하게 혼자 살아요. 농사는 자기가 먹을 것만큼만 짓습니다.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죠. 말하자면 요즘 젊은이 워라벨이 아니고 그 자체로 그냥 생 그 자체예요. 열만만하고 말이죠. 그럼 저 외롭겠죠, 그죠? 내가 제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봐도 테레비 하나 딱 가지고 그냥 그런 사진거든요. 그 앞에 외양간이 있는데 외양간 손은 비었어요. 그런데 옛날 외양간에 손을 생각하고 있고, 그 앞에 여물통이 있는데 여물통이 보니까 무지하게 좋은, 몇 년 됐냐고, 한 50년 됐다 그래요. 야, 저거를 내가 제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저거 여물통. 아무튼 이 스토리가 이제 그 소에 대해서도 물어보면 한참 나오니까 이건 뭐 그러나 아무튼 말이에요. 그러나 이 농촌에 변화가 있습니다. 가구수는 줄고 있다. 이건 뭐 아시죠? 아마 강원도 농촌 전체가 다 그럴 겁니다. 가구수는 줄고 있는데 농민 가구는 100가구에서 70가구로 줄었어요. 근데 조금 늘어난 한 20가구 정도가 있는데, 이 20가구 은퇴자들이 많습니다. 강원일보 우리 전문이 보셨죠? 그죠? 그죠? 은퇴자들이 많고, 저같이 그냥 우연히 들어왔다가 정착한 사람들이 떨어 있고요. 이 사람들은 농사 안 짓거든요. 농사 안 짓고 가서 즐기기만 하지. 동네에 폐박해 지금. 그러니까 가구는 줄고 있습니다. 농민 줄고 은퇴자 늘죠. 귀농 인구는 뭐 정체된 건 당연해요. 귀농, 요새 뭐 그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귀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천만에 안 됩니다. 제가 농사 지어봤는데 한 2년 지어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내린 결론은 어렵다. 공부하는 게 낫다. 좀 어려워요. 제가 감자를 처음에 와서 감자를 심어봤는데 정말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해에 300평에 첫 해에 40박스를 생산해가지고 20박스 나눠주고 20박스를 아빠한테 와서 팔았어요. 그래도 뭐라고 붙여놨냐면 교수 감자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런데 금방 없어졌어요. 경비실에다 교수 감자 이렇게 금방 없어졌어요. 한 박스에 만 원씩이었거든요. 20만 원. 그래서 제가 한 3만 원 경비 드리고 15만 원쯤 제가 벌었는데, 제가 벌었던 최초의 농업소득
이자 최후의 농업사들이에요. 또 뭐 아무리 공부해요. 근데 대부분 다 귀농이 어렵습니다. 안 와요. 그런데 예전에 1990년대 초반에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동권들이 많이 왔어요. 우리 동네 운동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눈여겨보니까 처음에는 뭔가 농촌운동, 농민운동을 하려고 꽤 노력을 했는데 접촉이 안 돼요. 자작농과는 접촉이 안 돼요. 왜냐면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이제 하려고 내려왔는데, 의기투합하려고 내려왔는데 점점 고립돼서 이 양반이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정착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농촌 119. 119. 왜냐면 농촌까지 안 오잖아요, 119가. 그러니까 독거노인들 문제가 있으면 바로 달려가줍니다. 유리창이 조금 깨지면 겨울에 바람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못 막고 있거든요. 그거 못 막아줘요. 뱀 나오면 뱀 잡아주고. 그게 이제 119. 아무튼 여러가지 운동을 하고 있어요. 산골 별빛 학교. 서울에서 주로 옵니다. 근데 걔들이 굉장히 그 독특한 개성을 가진 애들이 많아요. 애들 막 팬다든가, 막 싸운다든가, 또는 뭐 우울하다가 이런 애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와서 금방 팔아가죠. 한 6개월 지났네. 그런 운동을 하거든요. 이거 예산도 없어요. 근데 운동권, 과거에 이제 전향한 운동권이에요. 농촌에 정착한 운동권에 지금 중년이 돼 있고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이게 이제 비어있는 것을 좀 채워주는 그런 상태예요. 생활 상태는 대한민국의 GNP가 올라간 속도보다는 낮지만 그런대로 괜찮아졌습니다. 1990년에 우리나라 GNP가 8,000불 거래되고 지금 3만 불이잖아요. 근데 지금 농촌 경우가 그 정도 올라간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제가 보기엔 한 15,000불 수준이 아닐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빼고거든요. 풍성한 세대였다. 처음에는 농촌 단위로 하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창고에 가보면 풍악을 하거나 농악을 하는 농악대가 있었거든요. 장구도 있고 북등부도 피리도 있고 이런데 이거 보관해놨어요. 장사 치를 때 그 상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왜냐면 상여 매일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풍악을 불고 이 하는 사람들이 어디론가 다 지금 저 산 위에 묻혀 있으니까 그 풍속이 스스로 쇠퇴를 했다. 그걸 이을 반드시 이해해야 되겠는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두레를, 그러니까 우리가 풍악을 하고, 농악대를 하고, 그 다음에 상여를 같이 메고 하면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농민 사이에 솔리더리티가 있잖아요. 그죠? 연대감이 있잖아요. 이 연대감이 사라지고, 거기에 뭐가 대신 자리를 잡고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개인의 이해관계입니다. 개인의 이해관계는 정부가 지원을 하면 할수록 개인의 이해관계로 분열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건 이렇게 얘기하면 정부의 정책이 뭐 농민을 분열하자 그거 아니다 도와준다 이렇게 하겠지만 실제로 사회학자의 눈으로 보면 자원이 투하되면 개별화가 되고 있다. 이건 정부의 정책은 농촌을 다 개인으로 만들고 개별로 만들고 솔리더리티를 전부 다 분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과언은 아닙니다. 비전이 뭐냐? 비전 없죠. 고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려요. 이게 잘 안 보이죠, 그죠? 요 앞에 불만 끌 수 있나요? 잘 보여요. 네. 그 정말 놀랍게도 놀라운지 아니면 그야말로 이 응모가 끊기지 모르겠는데 30년 동안 제가 봤던 주요 작물이 이겁니다. 이거 아시죠? 그죠? 감자예요. 전혀 변하지 않아요. 제가 다른 거 한번 심어보세요. 전혀 안 해요. 왜냐하면 농민은 특성이 뭐냐면 리스크 테이킹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리스크 테이킹을 제일 안 하는 직업이 뭐냐? 농민이에요. 콩 심은 내 콩 나고 팥 심은 내 팥 난다는 사실을 너무나 절실하게 믿고 있고 다른 거 재배 안 합니다. 다른 거 그래서 약간 리스크 테이킹을 모험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다른 걸 했어요. 예를 들어서 파물도 마도라든가 그 다음에 뭐 귀리도 심어보고 그랬어요. 근데 실패하는 거를 온 저 한 동네 농민이 다 보고 있어서 저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 절대 모험 안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훨씬 더 굳게 한 거예요. 제가 89년에 들어와서 봤던 저 밭이 지금도 감자를 심어요. 감자 잘 자라고 있어요.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우리 집한테도 감자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여기 비어 있죠, 그죠? 이게 저 쌀이 아닙니다. 이게 벼가 아니고요. 비어 있는 목돈입니다. 휴경지예요. 예전 같으면 가득 찼는데 휴경지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퇴자가 늘고 농민이 줄기 때문에 휴경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보면 저 휴경지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신에 요즘에 인삼이 북상해가지고 인삼밭이 늘고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지금 5월달 되면 초록색으로 아름다워야 되는 경관이, 물론 이거 제 중심입니다만, 시커매지니까. 나 시커매지, 동네 들어서 시커매요. 아, 다른 거 좀 하지. 이거는 뭐 제 얘기고, 뭐 당신은 뭐 또 도시이니까 소득은 딴 데 있으니까. 왜 저걸 할까? 약간의 모험, 제가 옆에서 보니 약간의 모험입니다. 6년 동안 저거 키우잖아요. 그런데 저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라 그래요. 거기서 뭐 농민들한테 물어보고 농사 지금 다 힘들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별로 노동은 안 하는 것 같은데, 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은데 농민들 얘기는 아, 더 힘들다고 막 그러거든요. 언제 뭐 들어가서 일하는데 보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5년 동안 소득이 없잖아요. 소득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6년 만에 1000평에 2000평? 1000평에 한 7, 8천만 원. 조금 더 크면 한 1억까지 나오니까. 1억 나누면 5하면 2천만 원이죠. 사실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데 저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품이 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멧돼지가 인삼 싫어요. 다행히. 멧돼지가 저 좋아하면 좋겠는데. 멧돼지가 저기 안 가요. 그래서 멧돼지가 저 인삼 먹고 나면 세상이 골치 아플 것 같은데. 여기 지금 휴경지가 있죠, 그죠? 우리 집 앞에서 이것도 휴경지입니다. 이거 휴경지고. 이 인삼을 심는 겁니다. 앞으로 5년에 10년 뒤에 이 농촌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강원도 전, 뭐 대한민국 말고 강원도의 농촌이 어떻게 될까를 되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농림수산부에서 고민하겠지만. 이거 보세요. 우리 집 창문에서 보이는 이게. 그렇죠? 저기도 휴경지가 있어요. 우리 집 바로 옆집인데 이 집 이사를 갔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거 꼭 벼처럼 보이잖아요. 이 잡초입니다. 잡초. 가서 이 잡초가 지금 무성하고요. 이렇게 비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제 밭이에요. 여기 개울이고요. 개울 이쪽에 집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머리를 써봤어요. 이게 지금부터 한 15년 전인데 4시 우리 어른 작품입니다. 어른이 하루 오시더니 저 밭을 매입을 해가지고 저도 돈이 어떻게 나올까 고민을 무지하게 하셨는데 드디어 내린 결론이 매실이었어요. 그래서 이 동네 저기 저 어디죠? 저 서면에 가면 매실 농장 있잖아요. 거기서 냉해에 강한 매실을 사오셔가지고 묘목을 100그루를 심었어요. 그때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한 그루당 20kg, 30kg 나오고 보통 계산할 때는 맥시멈으로 하잖아요. 30kg 곱하기 3만원, 그러면 1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100그루 곱하기 10만원은 1000만원, 1년에 1000만원이 나온다는 계산 딱 썼어요. 그럼 좋다. 그래서 제가 찬성했죠. 그렇게 합시다. 잘 컸어요. 잘 컸는데 어느 날 강추위가 엉습해가지고 다 죽었어요. 여기 비었잖아요. 이 밑에 있는데, 이 밑에 이제 매실이 있는데 다 죽었어요. 그리고 저게 말이죠. 저걸 뿌려야 돼요. 농약을 뿌려야 돼요. 농약을 안 뿌리니까 이 밑에 벌레들이 먹어서 스스로, 그러니까 매실을 한꺼번에 달고 스스로 쓰러지거든요. 이야, 그걸 못 보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서 농약을 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생각은 아예 포기했어. 1년에 1000만원 아예 포기하고 대신에 꽃만 보자. 근데 꽃은 다행히 피워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말은 뭐냐면 제가 동네 매실을 하세요. 폼을 잡았거든요. 매실. 제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완전 실패했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봐라 실패하지 않았냐. 그래 감자로 돌아가는 것도. 이게 이제 우리 집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바둑이 지표를 등겨줍니다. 그러니까 이,
저 뒤에 휴경지죠. 앞에 휴경지죠. 앞에 요 논은 아 요 밭은 82세 노인이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2세 노인 예전 같은 여기 다 심었겠는데 요걸 피워놨어요.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붙여서. 근데 제가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요 앉아서 아침에 몇 시간 하고 들어가거든요. 이것만 해도 벅차죠 사실은. 휴경지가 늘죠. 그죠? 아까 전부 아마 한 20% 내지 30%가 휴경지입니다. 25년 동안 큰 변화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작물은 감자, 벼는 이제 자극할 정도죠. 갖다 파는 생각 전혀 안 하고 자극하는데 얼갈이 배추하고 김장 배추 8월 말 되면 이제 얼갈이 바꾸고 김장 배추 그러니까 감자 배추 감자 배추로 30년 동안 그러고 있어요. 소득이 얼마일까? 제가 대충 이거 보니까 약 한 3,000평 정도의 농토를 갖고 있는데 약 한 2천만 원 정도 나오지 않나죠. 한 2천만 원 열심히 했을 때요. 그리고 농토가 상당히 많은 자장농 농촌입니다. 자장농이 상당히 많고 빚이 없어요. 그 점에 있어서는 참 놀라운데 왜 빚이 없는가 하면 굉장히 부지런해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는 말이죠 이 영세농이긴 하지만 아무튼 노력 투자를 엄청나게 해서 거의 빚이 없는 상태로 연소득 2천만 원 정도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인삼밭이 확장 중이고 예전에 갔을 때는 소, 사슴 이런 걸 많이 키웠습니다. 소, 사슴, 염소. 그런데 소파동이 난 이후로 97년쯤 됐나요? 96년 소파동이 난 이후로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소 울음이 안 들리고 애기 울음도 물론 안 들리고 개 짖는 소리만 계속 나고 있어요. 개만 있어, 그냥. 부업할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소리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농토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 5년 정도의 저 농토가 아들, 딸에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마을 절반 정도는 넘어갈 텐데, 저게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냥 잡초밭이 되거나, 여기 뭐 주천이 있다 해도 왔다 갔다 해서 농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인에게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서울 사람들에게 넘어가거나 아무튼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은 아마 10년 정도 되면 저거를 아마 정책을 잘 세우지 않으면 아마 이상한 형태의 촌락이 들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이제 농촌이 당면한 현실입니다. 이 앞에 집 앞인데요. 지금 요 옆에 파란색 이분이 75세, 요 집이 82세, 그 다음에 요 연기나는 집이 80세, 요 파란 집 있죠? 아까 혼자 20년 살았다는 82세. 저 앞에 있는 집에는 64세인데, 당뇨로 돌아가셨어요. 당뇨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네 전체를 보면요. 제가 고령자에 둘러싸여 있거든요. 제가 최연소입니다. 최연소. 그러면 금방 생각나죠. 한 5년 동안에 경조사, 경사는 없지만 조사에 상당히 많이 돌아다녀야 되겠다. 그러면 동시에 여기 농토들이 대부분도 어떻게 될 거다. 따라서, 강원도의 농민, 농촌을 지탱하고 있었던 도덕경제를 동시에 다 무너졌습니다. 도덕경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게 돈벌이 경제가 아니고 농사를 지면서 실제로 동네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할애하는 경제죠. 이 경제가 뭐 두레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상호 계획이 있고 복지 기금이 있습니다. 저 역할이 대부분 다 무너졌습니다. 두레는 우리말에서 여전히 하고 있지만 제가 두레를 들어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냉정한 형태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남성은 1 노력, 그리고 여성은 0.5, 그러니까 1.5로 되어있죠. 부인이 앞에서 못 나온다. 0.5 남편이 더 해야 돼요. 근데 이런 형태로 도래가 움직여지는데, 근데 지금은 대부분 고령자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농촌을 움직이는 내부의 행동 패턴은 엄청나게 좀 변했다. 아마 도시보다도 훨씬 더 노력, 훨씬 더는 아니지만 도시 근처를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individualization, 개별화 형태다. 그러니까 농업이 개별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 땅이 넓으면 말이죠. 미국이나 뭐 독일처럼 땅이 넓으면 개별화되면
기계농을 하면 되고, 기계농을 하면 농업의 상업화가 이루어지고, 농업의 상업화가 되면 산업화, 산업자본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거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땅이 작기 때문에 먹기에 그렇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이게 정부의 농촌 정책들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이제 정비소인데, 정비소 운영 그동 되고 있는데요. 하는 사람 좀 고달프고, 이게 이제 흑자로 돌아서기까지 투자가 많이 돼야 되고, 동네 사람들이 이거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고, 나 저기서 이득 얻느냐 아니다, 갈등이 많습니다. 이게 정비소가 사실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만든, 지원을 받아서 개인의 매식펀드를 투자해서 만든 건데, 그러니까 저거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의 정책이 어떤 효과를 갖는가를 요구를 해봐야 돼요. 본인은 노력을 많이 하지만 여러 가지의 쟁점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뒤에 지금 제가 이 뒤에 이제 뭐가 있냐면요, 뒤에는 농촌 체험 마을, 그래서 그 체험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 숙소죠, 말하자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좀 오니까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아, 뭔가 되는구나. 그래서 분여회에서도 뭐 식사를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조달을 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안 와요. 펜션이 너무 많아졌어요. 안 와, 자꾸. 그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촌에 투하됐던 정부의 자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조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앞으로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과거에 10년, 15년 전에 우리 저 육동원 원장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정부화 마을 사업을 했어요. 20년 됐나요? 15년 됐을 겁니다. 근데 제가 처음 들어가서, 제가 사실은 이 동네에, 이 마을에 대외협력본부장이에요. 대외협력본부장. 동네 일만 생기면 저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제가, 노력봉사를 한 게, 관절염 척추병을 고쳐주는 제 친구한테 우리 농민들을 보내는 일이죠.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이런 데 말이죠. 관절염하고 척추병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면 되게 석 달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근데 석 달이 되면 농사를 못 줘요. 그럼 이제 송교수님, 나 좀 어떻게 안, 알았어요. 전화하면 바로 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대접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김영남법이로 도착했어요. 전화를 못해요. 전화해도 안 받아요, 이 친구들이. 그런데 어느 날, 15년 전에 정보화 마을 뭐 사업한다고 해서, 얼마냐 그랬더니, 당시로 봐서 한 10억 좀 됐어요. 8억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후보로 뽑혔어요, 이 마을이. 그래서 이제 이자 비자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제 현장 조사를 한다. 그러니까 행정 자치부에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딱 도회를 섰습니다. 딱 농군 복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장화도 신고 말이죠. 모자도 밀지 모자 쓰고, 딱 도회를 해서 이제 있는데, 들어왔어요, 진짜. 과정차가 들어오고, 돌아가서 탁 내렸는데, 제가 어휴, 촥 인사를 딱 했는데, 보니까 제 후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후배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알아봤어요. 이야, 이걸 어떻게, 되긴 됐구나, 이거. 이 사업 됐다. 그런 생각하면서, 이게 지금 좀 약간 문제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얼른 뭐, 수련하라고 뭐 해가지고, 이제 약간, 역시 됐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제가 얘기하면 지금 한 시간 더 걸립니다. 정부의 정책이 실제로 처음에는 굉장히 소풍을 일으켰어요. 주민들도, 야, 이거 가지고 인터넷 거래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한 60세, 65세 된 분들이 말이죠. 저녁에 농사 짓고 들어가가지고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 뭉퉁한 손으로 아무튼 엔터키를 계속 누르고 뭐 난리가 났어요. 뭐 더블 해가지고. 신기하잖아요. 물론 이제 따라가는 사람은 얼마 안 됐지만, 그래가지고 인터넷에서 주문이 들어오고 한번 팔아보니까 이게 재미가 나잖아요. 뭔가 될 듯 했는데 3년 제한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문이 들어와야 뭘 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뭘로 바꿔줬냐면 주식시장 같은 거 보고. 그러다 지금은 정보화마을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15억은 어떻게 됐을까? 이거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이런저런 문제가 지금 많이 있고요. 이게 이제 마을정보센터입니다. 실제로 지금 저 마을 주민들이 훨씬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일종의 노인정이고 주민센터, 이게 안방이에요. 주로 여기 와서 겨울 내내 둘러 앉아서 계속 이제 그리 심심하니까 그냥 놀잖아요. 노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인가?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노래방 기계를 갖다 줄까? 무슨 뭐 인생은 네 박자 이런 걸 갖다 줘야 되냐? 실제로 제가 지금 포스코나 이런 데 공장에 가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시골에,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대기업들의 직원들은 이런 데 가서 기타로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기타로 노래 가르쳐 주고요. 이제 친해 근처에 오신 분들한테 노래 가르쳐 주고 이제 같이 놀아주고 하면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 저기, 그 할아버지는, 다음 주일에 할아버지는 나훈아의 뭐, 돌아가는 사고지만 물레방아 동기, 요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미션을 주면 일주일 내내 뭐 물레방아 동기를 계속 외우면 되는 거예요. 치매 방지에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그 주에 가보면 노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서 이 노인정을 주로 이제 가서 봉사하는 걸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때 여기입니다. 여기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심심해서 그냥 화두치기만 하고 그냥 지내는지, 아니면 뭔가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지. 사실은 이제 우리 동네에서는 이렇게 체조도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1km씩 떨어져 있고. 어떻게 뭐 1.5km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뭐 차 가지고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차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다가 이제 김영란법대회 포기했어요. 물론 이제 기부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사실은 농촌의 정부 지원의 형태가 지금 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고령화에 따라서 니드가 수요가 달라지고 있는 그런 상태. 아무튼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보면 이 장의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농촌에 가보면요. 이건 뭐 우리 마을뿐만 아니고 강원도 전체에 해당될 거라고 좀 판단합니다. 이장과 이장 사이의 문제. 술을 잘 마시는, 서로서로 술 잘 마시면 괜찮은데 얼굴도 안 보려고 그런다든가, 아니 어떤 문제로 틀어졌다 그러면 정부 지원 자금이 내려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이거는요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책을 쓸 때 이장끼리 사이가 좋은가, 문제가 생겨도 잘 풀어가는가, 한 연명체가 있는가, 그걸 조사를 해야 돼. 이게 넘버원. 아마, 평가할 때, 평가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촌민들이 협력할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석하기 어려워요. 1km 내려가야 돼. 그 다음에, 너무 고령이라서 관심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물론, 이제 특화 사업도 뭐, 그렇게 하지만. 아까, 세 번째, 이제, 비용 운동권에 지금 이제 완전 고립이고,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제반 이런 것을 고려해야 강원도의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지원 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발현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기존에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기존의 평가 방식을 바꿔야 되는 이런 상황에 와 있고, 그것은 농촌을 고사시키지 않는 방식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고사의 속도를 늦추거나 아마 아주 그냥 리뉴얼을 한다. 갱신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이 듭니다. 완전히 여기 도시민들이 완전히 내려와서 농사짓는 대부대가 내려와가지고 하기 전에는 지금 저 어렵다. 그 농업을 어떻게 간소할 것인가, 어떻게 건질 것인가, 이건 굉장히 아무튼 고난도의 숙제입니다. 지금 농촌의 문제는 아까 얘기한 고령화죠. 더 필요한 것은 요양원이, 요양원 노인정 복지시설 이런 데입니다. 요양원 뭐라고? 우리 동네 하나 있거든요. 요양원을 처음에 뭐로 이름을 붙여놨는데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뭐라고 붙어있는데 아무튼 뭐, 그 다음에 독거노인 문제. 고성리 쪽에 독거노인 한 50가구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겉으로 보면 평화로 보이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그렇게 쓸쓸하게 고립되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그래서 SK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SK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AI 스피커 있잖아요, 그죠? AI 스피커가 아리아 그런데 그러고 나오거든요. 이걸 이제 보급해서 독거 노인들하고 서로 대화하게요. 강아지는 좋은데 이것도 건사를 해야 되니까 그 자동 스피커 해가지고 서로 대화하게 하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눌리면 119로 바로 연결되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50개 좀 얻어가지고 우리 동네 독거노인한테 좀 나눠주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아무튼 이런 문제가 지금 농촌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지난 30년 동안 별로 변한 게 없다. 그리고 생활 수준이 나아진 것은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이 향상되는 것보다는 훨씬 늦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농촌 어떻게 건설할 것이냐가 제가 지난 20년 동안 우리 동네를 목격한 결과입니다. 자, 이제 춘천 스토리로. 저 얘기는 많이 했나? 춘천 스토리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18만 명, 아마 17만 명, 그죠? 돈 버는 돈이 없다. 돈 쓰는 데다. 월급 받아서 군과 공무원과 아무튼 행정 도시로 되어 있죠. 주민들은 상당히 배타적이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 그랬어요. 제가 택시를 타고 이제 여러 번 물어보는데, 아, 그래도 1990년 얘기입니다. 아, 그래도 이게 춘천이 좀 발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얘기를 주로 많이 들어가냐면, 우리끼리 살면 됩니다. 제가 왜 기억나요? 우리끼리 살면 됩니다. 몰려오면 시끄럽습니다. 이야, 실제로 거리는 100km도 안 되잖아요. 제 연구실에서 우리 집까지 저 300 넘어가가지고 하는데 정확하게 100km예요. 그러니까 저 서울 중심부에서 춘천까지 오면 80km 보는 75km 정도 오거든요. 현실 거리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서울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수원이나 수원 조금 더 지나면 고상 탈 텐데, 뭐 안서까지 안 들어가죠. 그런데 심리적 거리는 50톤만이에요. 실제로 서울에서 야 춘천 가다 그러면 야 그 뭔데 어떻게 가 이러거든. 심리적 거리가 그럼 모르고, 이 심리적 거리가 1990년에 느꼈던 그게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년퇴직하는 저 교수를 보고, 정년퇴직하는 사람의 로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원주택 저 사는 거, 또 하나는 소설 쓰는 거거든요. 저는 다 했어요. 나는 다 했다. 그래서 이제 야 전원주택 어떻게 짓냐 이렇게, 춘천에 가라. 춘천에 땅 이러면 첫마디가 그 먼 데를 어떻게 가냐. 심리적 거리가 여전히 멀어요. 아니 뭐 안 오면 좋죠 뭐 사실은. 오지 말고 뭐. 그래서 주로 남쪽에 내려가는데 남쪽이 뭐 땅값 엄청나게 비싸고. 근데 조선시대부터 춘천은 거리가, 심리적 거리가 크게 멀었어요. 대개 문헌들을 보면 춘천 또는 뭐 강릉 부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정철이 뭐 관동팔경 뭐 올라가지 말이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야 그 딴 세계 어마어마해. 300 넘어서 딴 세계에 있는 사람이 마치 저 외계 우주에 무슨 뭐 신호 보내듯이 그렇게 쓴 거거든요. 제주도도 멀었지만 예전에는 제주도 유배 가면 이제 죽는다고 생각했으니까, 강릉에 가면 그냥 아이고 나 뭐 행정이 보고 그 강원 도지사 도백이 아이고 나 강릉 가면 그냥 먹고 논다 이제. 얼마나 먹고 놀았으면 정철이 장진주사 이런 거 쓰겠어요. 한 잔 먹세요, 또 한 잔 먹세요. 응? 산 놓고 뭐 꼭꼭고 응? 무진무진 먹세요. 아니 도지사가 뭐 맨날 술 마시자고 그러는데 장진주사. 야 근데 그 정도 그거 말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가죠. 시가 중에 하나인데, 강원도는 저런 시대부터 그렇게 멀어서 춘천만 해도 오기가 올 방법이 없어요. 예전에 올 때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가평까지 와가지고 저 북산면이죠, 그죠? 북산면 돌아가지고 저 위에 그 무슨 산이 거기 넘어서 그 다음에 지내리, 그죠? 지내리를 통과해가지고 이래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소양정이 저쪽에 있는 거예요. 소양정이 왜 이쪽에 옥천동 쪽으로, 후평동 쪽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리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옛날에 절로 왔기 때문에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후평동이에요. 뒤에 있는 평지에 뒤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가 사실은 지주들이 많습니다. 우두동은 지주의 지주타운입니다. 그 지주타운은 지주를 사는 사람들 어디 갔는가? 다 서울 가 있죠. 거기 사는 사람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 그걸로 오니까 이쪽은 뭐 아무리 계산해 보세요. 이 길이 말이죠. 완전히 산맥과 산맥으로 이루어진대요. 겨우 이제 와보니까 강물로 둘러싸이고 너무나 좋은데,
조선시대에도 춘천은 어마어마하게 멀었대요.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원주보다도 훨씬 더 거리가 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평에서부터 여기 올 때는 길이 없는 거죠. 절벽이 그냥. 절벽이고 강물이니까 주로 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약용 선생이 기록에 의하면 정약용 선생이 여기 저 사돈댁이 화천 근처에 있었는데 배를 타고 한 뭐 열흘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내려가고 두어 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주로 배를 타지 않으면 여기 올 수가 없는데 그리고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 주변의 배타성이 아마 역사적으로 형성이 됐고 그래 나 우리끼리 막 자족적으로 잘 살겠다 라는 건데 아까 저 작가 김사령이 얘기처럼 야 그냥 우리는 짐승처럼 살고 있습니다. 1936년 얘기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러나 그 가슴 속에 있는 또는 그들이 남겨놓은 조선인의 그 한과 풍속과 끈기와 아무튼 더불어 자연과 더불어 살았던 그것이 무언가는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군지형 고립도시에서 지금은 뭐 천지개벽했어요. 제가 봐도 그때는 아파트가 기름 아파트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현재 1차 아파트 당시 전세 3천만 원이었어요. 1989년에 3천만 원 31평형 매매가는 6천만 원이었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지금은 내려다 보면 온 동네 아파트잖아요. 그죠? 무시무시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가 막 확장돼 있잖아요. 춘천의 인구가 29만이죠. 29만 늘어났는데 서울에 왔을까? 아니죠. 근처에 있는 읍을 초토화시키고 근처에 있는 읍을 초토화시키고 전부 내 쪽으로 빨아들인 거죠. 아침에 보면 말이죠. 저 화천으로 출근하는 차량 행렬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홍천으로 엄청나게 가고 그러잖아요. 다 죽어져 여기다 만들어놨어요. 근처를 다 빨아들였어요. 이게 과연 뭘까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빨아들였다는 것은 물론 이 건설업자가 빨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말이죠. 근처 읍이 초토화된 건 사실입니다. 홍천은 상당히 뭐 그들 보기엔 좀 발전해 보이는데 옛날에 그러나 기능은 다 춘천으로 흡수된 거죠.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모두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초점이 뭐냐? 30년 동안 뭔가 확장이 되고 발전했는데 춘천의 가장 중요한 매력의 포인트는 뭐예요? 이걸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 생각이 다 다르시겠지만 뭐가 제일 중요한가? 뭘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춘천은 이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제가 1991년에 와서 그 얘기를 하기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겁니다. 혹시 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991년에 춘천 리포트라는 것을 한림대학 사회학과에서 만들어가지고 발행을 했거든요. 지금 뭐냐면 춘천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사람들이 물어서 바닥에 다니면서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그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이후에 한림대학에서 네 번을 냈어요. 99년, 2006년, 2005년인데 아마 이 안에 춘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시민들의 고민과 비전과 이런 게 춘천시청에 아무튼 고민이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물어봤더니 그때 대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춘천은 서울의 위성도시다. 주요 소비는 서울에서 산다. 백화점이 없는 상태니까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서울에 가서 장을 보고 또는 백화점에 반드시 들렸다 내려온다. 시민은 조용하다. 활력이 별로 없다. 시민단체 활성도가 낮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시민단체가 한 300개 정도가 발견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300개 정도 시민단체가 그렇게 활발하진 않았습니다. 시민단체가 활발해야 실제로 그 시의 발전 정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더불어서 방향도 괜찮아져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갑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에요. 근데 당시에는 경제단체가 도시정책에 영향을 상당히 미치고 있었는데 그런데 자원과 비전은 부족합니다. 문화단체는 완전히 외곽으로 밀려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문화단체를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면 좋은데 지금 저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 실제로 경제 또는 문화단체
또는 뭐 시민단체 같이 얘기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근데 제가 지금 미국 무대만 하기 그렇죠. 당시에는 발전구상이 여기가 좀 부족했고, 그 다음에 참 재밌게도 주요 정치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어요. 저 소면 출신의 한모 국회의원 내가 완전히 의존해서 91년까지 그렇게 왔어요. 근데 지난 30년 동안 어땠을까? 그 의존도가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보여요. 끊어지니까 오히려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근데 역시 중요한 거는 주요 정치인이 중앙정치에서 굉장히 강력한 발언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 사실. 그래서 자원이, 뭐 한국의 정치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원이, 끌려오고, 마찬가지로 대기업 유치도 그런 형태로, 한국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판단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위대한 정치인을 만들어내야 돼요. 위대한 정치인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육 인프라가 잘 돼야 되죠. 인재가 안 나가고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있고 여기서 재미를 들고, 그 다음에 춘천과 더불어 청춘을 지내고 이래야 뭐, 정치인이 그야말로 성장을 하는데, 다 밖에 나가버려요. 우리 큰애가 춘천여고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물어, 야, 춘여고 다닐 때, 얘, 기분이 어떠니? 그 김추자도 나오고 그랬는데, 기분이 없다는 느낌이 자랑스럽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서울로 가고 싶은 마음뿐이 없었어요. 그 중앙으로 향하는 엄청난 그 향일성 때문에 춘천의 자부심의 근거가 잘 만들어지지 않고, 우리 딸님이 그러죠. 우리 둘째, 여기 중학교, 그렇죠. 중학교 다니죠. 그거 어떠냐. 걔는 학교 한마디 옮겨가지고, 어디 잘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아, 그 상골 학교는 괜찮던데. 그 상골학교를 기억을 해요. 상골학교는 괜찮던데. 왜냐면 대학을 좋은 데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골학교 괜찮던데 이렇게 얘기하지. 만약에 좀 괜찮은 데 갔으면 그 상골학교 덕분에 그것 때문에 내가 대학을 못 갔잖아.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애매하죠. 그죠? 두뇌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두뇌를 끌어들이는 방식이 뭘까? 저는 대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우리 저 한림대 총장, 김수석 총장도 오시고, 옛날에 강원대 총장 하셨던 우리 박총장이 누워졌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데요 두 대학의 핵심이에요. 인재를 잡아 끄는 데는 대학의 핵심이죠. 그리고 대학에서 대학 학과 중에서 전국에서 최고의 학과가 하나씩 나와요.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제가 뭐 괜히 이게 감히 마이크 들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전국에 이름 명성이 있는 최고의 학과 하나씩만 했으면 되거든요. 그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춘천 시민들의 몫이죠. 당시에는 호반의 도시고 생태도시 이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 춘천 입구역도 이래 뭐라고 적어놨냐면,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 팀에서 1번 관광자원이 무궁무진하니까 일단은 관광 맵을 작성해 달라. 그 시청에다 얘기를 해서 맵을 작성하고 관광 안내소를 군데군데 돌아. 그 다음에 무지개차를 운영해라. 춘천 저 역이나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무지개차를 운영해라. 그 다음에 축제를 유치하게 맞다. 그때 얘기한 게 저겁니다. 막국수, 마임, 인형극 이런 거였어요. 그 다음에 마라톤은 뭐 얘기를 안 했는데 마라톤이 들어갔더라고요. 아무튼 좀 시끄러워야 된다. 전국적인 사건을 자꾸 만들어야 된다. 좋은 사건을. 그랬는데 지금 보기에 맵은 안 보이고요. 맵이 있습니까? 관광맵이 있긴 있죠. 그죠? 그런데 제주도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호텔에, 어느 호텔에 가도 맵이 말이죠. 온갖 종류의 한 30가지 맵이 있잖아요. 아마 우리 맵이 있긴 하겠지만 한두 가지 정도겠죠. 막국수 맵을 만들어야 될지 안 만들지 모르지만, 그러면 또 막국수 식당 그 사장끼리 막 난리가 나겠죠. 왜 우리 집 안 넣나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죠. 근데 뭐 평가하는 제도를 만들어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둘레길은 어떻게 좋은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뭐. 근데 둘레길 맵이 있나요? 저희 30년 전에 근데 저는 잘 못 봤어요. 관광 안내소 춘천역 앞에 한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잘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고. 무지개차는 아직 못 봤습니다. 무지개차를 반드시 운행을 해야 될 것인가 하면 뭐 비용 대비 생각을 많이 했겠지만 아직은 없었어요. 91년 얘기인데요.
30년간 굉장히 소극적인 행보예요. 그러나 약간의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이게 지리적 거리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거리가 멀기 때문에 뭔가 자원이 지금 투입이 안 되고 끌고 오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제가 찍은 카트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공지처럼. 제가 대학교 때 데이터로 왔던 때하고 지금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40 몇 년이잖아요. 변한 게 엄청 깨끗해진 거 외에는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공지처는 전국 대학생들의 데이트 성지였잖아요. 근데 이 데이트 성지를 왜 지금 좀 유지할 수 있는데 왜 유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가보면 거의 같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겠지만 별로 갔다가 한 5분, 10분 있다가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아, 왜 그럴까? 공지천을 그냥 너무 평범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중앙로 옛날에 비해서 깨끗해졌습니다만 특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중앙로일 뿐이에요. 그죠? 어느 도시에 가면 그 도시의 가장 중심적인 얼굴이 중앙로를 걸어다니게 봐도 뭐 없잖아요. 그죠? 뭐 얘기할 만한 게 없어요. 아, 이게 춘천이구나. 얘기할 만한 게 없어요. 중앙시장이죠. 이 시장에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스토리 딱 하나를 발견했는데 순대국집 할머니. 아, 이거 순대장인이에요, 이 사람은. 제가 아무리 봐도 순대장인이에요. 그런데 이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후손이 물려받았는데 뭐 장인은 커녕 맛도 없어. 안 가. 이러면 시장이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 시장에 가면 무슨 스토리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가잖아요. 근대화되긴 깨끗해지긴 했으나 저는 잘 안 갑니다. 저거 안 보면 뭐 다른 사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제일종합식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런데 스토리는 없습니다. 성인 콜라텍 이거 뭐 스토리 다인지 모르지만 야 이거죠. 이거 이것 때문에 이제 덕을 많이 봤지만 이것 때문에 덕을 많이 봤죠. 이 후속을 뭘로 할 것인가. 여전히 지금 저러고 있는데 아무 감흥이 없잖아요. 그죠? 아무 감흥이 없어. 겨울연구는 뭐 옛날 얘기고. 근데 지금도 저기 있어요. 중앙에 저 명동 마찬가지로 가게의 유형은 많이 바뀌었지만 명동에 가면 약간의 낭만이 있다거나 명동에 가면 나의 청춘이 있다거나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가끔 나가보는데 들릴 데가 없어. 그 쭉 내려가면 중앙시장이잖아요. 순댓국 아줌마도 없어. 그럼 우주로 걸어다가 나오면 중앙로예요. 중앙로 옛날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택시하고 집에 오는 거지. 갈 데가 매력의 포인트가 뭐예요? 이게 뭐 우리 부시장님 계시는데 마음 불편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 느낌이니까.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로 이 역입니다. 여기 춘천역이잖아요. 춘천역 이 앞쪽입니다. 여기 강이 있고요. 강이 있고 그런데 이 지역이 제가 보기에는 춘천에서 가장 중요한 매력의 포인트. 저 지역은 근데 지금 저 뭐가 되냐. 모텔 있고 그 다음에 운전 뭐 연습 학원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적치장이 있고 그래요. 이야 그것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저 소양강 전인인데까지 이 어마어마하게 그냥 바로 이 기가 막힌 포인트가 춘천시가 다 죽어버려요. 공지천으로부터 시작해서 저까지. 물론 저기 둘레길이 있긴 있는데 둘레길이 있다고 해서 옆에 말이죠 운전 저 연습장 있고 무슨 창고 있고 그러면 이쪽을 바라보고 이쪽만 바라보고 걸을 수가 없잖아요. 이쪽이 보면 모르는데 이쪽에다 낭만적이다 이쪽 오면 이거 안 그래요. 이거는 말이죠. 이거는 지혜 정체성과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10년 전에 여기를 개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죠. 돈이 없으면 이제 아이디어가 있어요. 아이디어가 열정이 있으면 되는데 여기 때문에 또 그렇고 아무튼 뭐 지금 말은 쉽게 합니다만 이 앞에 이제 미국 부자 이거는 뭐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튼 잘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 여기 그것도 좋잖아요. 그죠? 내리면 막국수차밖에 없어. 닭갈비차.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제가 이제 춘천이 좋아. 야, 춘천에 가면 낭만이 있다. 그래서 이제 IKX 타고 왔다가 쳐봐요. 딱 내렸어요. 야, 낭만을 가지고 왔는데 갈 데가 없어. 그럼 지도 없어요. 그다음에 타려고 그랬더니 닭갈비차 타라고. 닭갈비 먹으면 낭만입니까 그게? 젊은 사람한테 너무 아주 고령자는 그렇지, 그죠? 근데 이제 그 탈라 막국수 먹고 닭갈비 먹고 그 다음에 낭만이 사라지고 차 타고 왔다.
춘천에 대한 이미지가 보관을 합니까? 아무 없어요. 이런 게 지금 좀 안타깝죠. 그 강변 갔다 보면 이게 있는데 이게 뭐 이거 당연히 그야말로 이 애국심이 불끈불끈 있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은 좋은데 젊은 사람들이 걷다가 갑자기 춘천 대천이 나오는 거예요. 강에 자리는 참 좋긴 한데 갑자기 이게 좀 생뚱맞죠, 그죠? 이게 나 그야말로 여기 지금 북한강에 춘천 때문에 그 경과는 야 이거 세계적인 경관이에요. 아마 많이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런 경관이 세계에서 찾을 수 없거든요. 근데 저런 경관을 지금 내버려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런 경관으로부터 어떤 이미지를 만들 것인가. 아니 대한민국 전체도 그렇고요. 통일이 돼도 이런 경관을 갖고 있는 시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웅기도 없긴 하지만 처음에 기획을 할 때 그 무시무시한 그냥 뷰로 보면 한 1조짜리 뷰인데 그 뷰가 이런 형태로 지금 춘천의 이미지를 덮고 있다는 사실이죠. 소양강 처녀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이 소양강 처녀의 애틋함이 전달이 안 되고 너무 압도적이에요. 그 앞에 소가요. 그 키나 뭐 요거 요것도 양호인데 소양강 처녀 너무 커. 자이언트예요, 자이언트. 좀 해야지 그죠. 조그맣게 해서 뭐 좀 애처로움을 불러 일으켜야 이 소양강 처녀가 되지. 그래 이제 기억도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새로 아니 조각을 참 잘했어요. 근데 뭐 새로 만들자 그래. 이 경관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에 이런 경관이 어디 있습니까? 백두산 정도 되면 몰라요. 백두산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경관 세계에서 저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저기서부터 저는 이미지가 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춘천에 저기 있다. 뭔지 모르지만 예전에 말이죠. 이 앞에서 그 횟집하는 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요거 있잖아요. 요게 저 화천 가는 철도 다리입니다. 교각인데 교각 위에다가 레스토랑을 하나 싹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명물 레스토랑 전국에서 그걸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게 뭐 좋은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 환경단체 때문에 무산됐어요. 야 거기다 커피숍 하나 있으면 완전 대박인데 그죠? 이게 이제 그야말로 또 전국적인 춘천의 자리죠. 비슷한 포인트. 춘천 리포트 1에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기 지금 있는 전망대를 춘천에 무지개차를 돌려서 거기에 쓰게 해라. 그리고 춘천 조망을 보게 하고 거기다 역사적인 설명을 써놓으면 된다. 저거 아주 세계적인 양향이기도 하고 저런 비슷한 포인트가 없잖아요. 지금 이제 잘 만들어 놨어요. 아무튼 근처에 가면. 그런데 가면 뭐 커피도 있고 뭐 그다음에 요리도 있고 하지만 문제는 가서 춘천의 무엇? 아까 춘천 스토리라고 그랬잖아요. 춘천의 스토리가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하다. 이 얘기를 입혀야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 얘기를 입혀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저 무시무시한 풍경, 공짜 풍경들인데 전 세계적인 풍경들을 어떻게 할까? 이런 노력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죠? 옥광산이라든가 뭐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마인 축제 이런 노력은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게 묶어져서 일종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 그죠? 그게 아까 이게 화전민 글쎄, 100년 전에 조선인이 살던 그 밑바닥의 감정과 어떻게 연결시켰냐 이런 문제. 이게 이제 춘천의 힘이고 강원도의 힘이. 이거 만들어놨는데 뭐 축구팀이 없으니까 이거 필요 있어요. 그 다음에 고승거치섬. 이야 이게 말이지 참 우리 굉장히 부자입니다. 춘천이 진짜 이거 장사 잘하면 이 얘기를 계속 팔고요. 장사 잘하면 진짜 부자가 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도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드라마 의존성이죠. 주도하지 못했다. 여기 얘기를 입히는데 상당히 어려웠다는 거. 대구에 김광석 거리가 있어요. 이거 뭐 김광석이 보면 별거 아니다 그러면 곤란하지만 사실은 별거죠. 젊은이들의 거리가 됐어 갑자기. 그 어떻게 아이디어를 낸지 모르지만 그 골목 전체가 됐습니다. 여기 겨울연가 골목은 지금 보니까 재개발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다 없어지고. 근데 그 언덕에 지금 여기인가요? 여기 앞에 그죠? 그 언덕 참 저는 귀하다고 보는데 옛날 그 적상가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층계 그죠? 옛날 어렸을 때 우리 가이당이라고 해요. 가이당으로 올라가던 그 기억하고 그 지역을 어떻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뭐 춘천 출신 가수를 뭐 부풀러 와가지고 골목을 만들 수도 있지만, 예? 아까 김수작 혹시 이게 7080만 올 거예요. 그치? 젊은 사람들 전혀 안 올 거라고. 김수작은 누구예요? 그러나 찾아보면 제가 왜 그 말씀들 왜 안 찾고 있느냐, 왜 이 얘기를 만들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쓴 소설입니다. 1년 5개월 전에 제가 데뷔를 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잘 썼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이 김훈 작가가 읽어보고 제가 왜 잘 썼냐고 김훈 작가 보고 제가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거기 내가 뭐라 그러냐면 아, 이 책이 말이죠. 남한산성 플러스 카레노래 플러스 흑산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 세 개를 합쳐놓은 거다. 이야. 그랬더니 막 야구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게 있었어. 막 그래서. 안 쓰셔. 그럼 내가 쓸게. 그 이제, 다섯 다음에 보여주니까, 약간 좀, 뭐라고 할까. 하, 놓쳤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럼 강화도 갑시다. 그래서 강화도로 갔어요. 이 사진인데. 그 강화도는 뭐냐? 강화도에 이게 지금 신한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신한 장군. 이 사람이 판중추부사의 그러니까 정일품인 사람이에요. 근데 무관입니다. 근데 강화도 옛날 지도 강화도 요새거든요. 요새 그 이걸 염하라고 하는데요. 일본배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쳐도 여기다 진을 치고 이렇게 해서 여기 강화도 군성이거든요. 그 실은 1876년에 전함 8척, 보급선 2척을 끌고 온 고로다 키요타카라고 하는 36세의 육군 중장을 딱 이제 대작한 그 장면이 1876년 강화도 조약입니다. 이야, 이게 말이죠. 1870년 지금부터 한 40년 되잖아요. 그런데 전함 8척, 거기에는 김하명 천기, 그 다음에 대포 30문, 회선포 50문을 탑재하고 올라왔어요. 회선포가 뭐냐면 기관총 돌아가는 회선포. 그런데 당시엔 몰랐거든요. 저 배가 왜 올라오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요망생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요망생리, 요망은 멀리 보는 요망이고요. 생리는 말단 직원입니다. 말단 수부. 요망생리가 섬마다 한 사람씩 있는데 그 사람들의 선발 조건이 뭐냐면 시력이 좋아야 돼. 시력 멀리 잘 봐야 돼요. 2.0 이상이에요. 일단 그 2.0 이하면 뭐 안 보이니까요. 이 사람 이 요망생리의 계속 24시간 한 일이 뭐냐면 수평선을 바라보고 뭔가 나타나면 바로 보고서를 써요. 장계를 띄워서 인천 부산대 중 인천 부산을 바로 이제 내각에 그 대신 회의에 바로 올리는 거거든요. 의정부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1876년 1월 20일부터 31일 사이에 그 사이에 보니까 요망생에 보니까 화륜선 내척이 검은 연기를 뿜으며 화륜선 내척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기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빠르기가 오리나 기러기와 같아서 곧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날이 점으로 더 볼 수 없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요런 보고서에 주로. 근데 보고서 가만 보면요. 요즘도 뭐 관료들이 대부분 그러지만, 요 보고서 가만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검은 연기를 뿜으며 화륜선 내척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났어요. 나타난 건 사실이에요. 검은 연기를 뿜었으니까. 요 화륜선은 고 20년 전에 뭐라고 불렸냐면요. 바다 위에 화산이라고 불렀어요. 조선 사람들 그래서 바다 위에 화산이 터졌습니다. 근데 바다에서 이렇게 연기가 올라오니까 바다에서 화산이 터졌습니다. 근데 화륜선이 이제 올라오는데 빠르기가 기러기와 오리와 같았습니다. 기러기 오리가 굉장히 빨랐다. 수식어가 흔히 빠른 것은 제비가 아니고 기러기나 오리와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그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날이 점으로 더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시력인 거예요. 그죠? 맨눈으로 보니까 날이 점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것까지 괜찮은데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 이제 면책이죠.
아 계속 지켜봤는지 안 지켜봤는지 어떻게 알고 외딴 섬에.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자기는 자는 거예요, 그죠? 자기는 자는데 보고서에는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 섬에 똑같이 나와요. 화륜산 이번에 수평선에서 보니까 화륜산 다섯 척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용기를 보면 나타났습니다. 빠르기가 오리와 계략이 같습니다. 너무 빨라서 어느 나라 선박인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 말은 그 어느 나라 선박인지 어떻게 알아요? 가서 봐야죠, 그죠?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날이 전부로 더 볼 수 없고, 그 날이 전부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망생리가 주로 이제 쓰는 수법이죠. 근데 보면 리얼리티가 있잖아요. 뭐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올라가다가 아무튼 뭐 그렇게 됐는데, 이게 보니까 조정에서는 뭔지 몰라요. 8척이, 전함 8척이 보급선 2척을 내고서 어디에 정박을 했냐면, 초지진 여기 정박을 했어요. 초지진 앞에 요 섬이 황산도, 항산도인데, 요즘은 가보니까 황산도라고 그래요. 여기 정박을 했는데, 왜 왔는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조정해서, 그러면, 당신이 나가라. 문무를 겸비한 유장. 거기 뭐, 당신은 뭐, 나갈 사람이 없어요. 무장이 나가야 되는데, 문무를 겸비한 당신이 나가라. 이게 신원입니다. 당시 64세. 그래서 아들이 군관인데, 군관을 데리고 단기 필마로 말 타고, 아, 서대문 출발해가지고 양화진, 김포, 통진, 그 다음에 강화도로 간 거예요. 혼자. 지금 생각해보면 아들 하나 됐고 이 64세 꽤만 노인이 말이죠. 무관이 전함 8척, 그 다음에 기마 1000기, 대포 30문, 화성포 50문을 대적하러 혼자 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간 거죠. 이 스토리가 강화도 수호조약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걸 소설 썼는데 쓰다가 1월 지금부터 1년 반 전, 1월 20일쯤 제가 기억을 합니다. 1월 20일 날, 이제 다른 기록을 쭉 보다가,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냐면, 장남 신정희가, 정희가 쓴 행장에, 행장의 비방동입니다. 행장에 이렇게 쓰여있어요. 유해를, 1882년에 돌아가셨는데, 82년에 돌아가시고, 유해를 춘천군 유정리 언덕에 매장하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찾아나섰어요. 점심 먹고 찾아나섰어요. 이야 근데 춘천 저 그 산록에 말이죠. 웬 무덤이 그리 많아요. 그 저도 저 무대포 였는데 아 가다 보면 사대구의 무덤이니까 요소는 굉장히 클 거다. 크면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일단 나가서 말이죠. 산등성이를 돌아다니고 봤는데 왜 그렇게 잘 꾸며진 묘소가 그리 많아요. 대가집 묘소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가보면 전부 다 요새 거예요. 이야, 안 되겠다. 한 두 시간 지나다 보니까 이거 뭐 다 뒤지려면 두 달 걸릴 것 같아요. 아, 안 되겠다. 그래서 역시 이제 한림대 박물관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바꿔라. 혹시, 아, 알고 있어요. 거기 찾아봤어요. 그래서 유전기가 어딥니까? 그래서 대가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 봤습니다.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이게 북한강이잖아요. 당시에 1월 20일 정도 돼서 얼었어요. 얼었는데 여기 어디인지 아시죠? 그죠? 여기 백의보충대예요. 백의보충대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기가 옛날 이 마을이 옛날 노점 마을이에요. 유전이라고 하는 게 노꾸는 유자에다가 전빵할 때 점점 녹구를 파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녹구를 근처에 있는 거 다 이제 받아가지고 거기서 배를 띄워가지고 한양으로 납품하던 동네입니다. 지금도 노점 마을이라고 노점이라고 이렇게 조그만 핏말이 하나 있는데 제가 못 보고 지나가요. 노점과 유점을 제가 잘 이렇게 동의를 못했던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비석에 보면 보국 숭정대부 판중추구사 겸 병조판서 평산신시휘 헌지명 이렇게 돼 있어요. 휘는 이름을 부를 때 상가한다는 거죠. 평산신시휘 헌지명. 저 비석이 제가 보니까 여기 구멍 있잖아요. 6.25 때 탄핀을 6.25 때 그 총알 흔적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1880년대에 만들어진 비석이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또 가지고 오면 안 돼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 약 직선 거리로 한 3km 내지 3km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동네 사람, 동네 어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앞에 도로를 한 20년을 다녔는데 저 양반이 저 어른이 나보고 야 내 얘기 좀 써봐. 20년 동안 나를 그냥 시그널을 계속 보내가지고 결국 내가 그렇게 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이제 소주 한잔하고 딱 올렸죠. 제가 다 쓰고 오겠습니다. 다 쓰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야, 이 기가 막힌 보물을 춘천에서 뭐 했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전국의 정치 외교학과 학생들 여기 갖다 참배를 해야 되고 여기 기념관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아마 대한민국의 외교관 시작하는 사람들 있죠. 전문 외교관들 전부 다 여기 와서 참배하고 시작해야 돼요. 왜냐면 근대 제1호 외교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 그 이 양반이 남긴 책이 심행일기라는 게 있어요. 심은 마음 심자에다가 물수면에 있어요. 심행일기, 강화도 심자거든요. 심행일기가 바로 이제 1876년 2월 한 달의 얘기인데 그거야말로 16세기 이순신 장군이 쓴 난종일기의 19세기 판입니다. 그거를 춘천이 갖고 있어요. 왜 나가도 이게 스토리입니다. 말하자면. 야, 씨는 춘천 사람이야. 원래 진천 태생입니다. 그런데 진천 가져오면 돼요. 진천은 아무도 없어. 그냥 여기입니다. 하고 가져오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춘천의 스토리. 왜 춘천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데미안이라고 하는 서점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데미안 선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가보니까 잘 만들었어요.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향토 작가가 여기 있어요. 향토 작가 난이인데, 그건 이제 오정희 선생님도 저기 있고, 아무튼 저기 전상국 선생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박경수 선생님도 여기다 이제 해놨는데 제가 하다가 이렇게 구경하다가 보니까 여기 매니저가 저를 알아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의라기보다 야 향토 작가에 나는 없냐 뭐 이랬거든요. 농담으로 그랬더니 그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춘천 출신인데 그래서 만들어 놨어요. 막 억지로 옆구리 막 제가 꼬집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커피를 한잔 샀는데, 대신에 선생님 여기다 뭐 하나 남기세요. 보통 있잖아요. 그죠? 식당에 가면 잘 먹고 갑니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처럼. 액션을 하면, 야, 내가 뭐라고 쓰냐. 그랬더니 이제 이회수 작가가 써놓은 걸 보여주더라고요. 뭐 그런 참, 아니, 글씨체는 좋은데, 내용은 뭐 신자더라고요. 잘 왔다 갑니다. 뭐 이러고 있어요. 잘 왔다 가면 뭐 음식점인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 잠깐만 시간을 달라 뭐라고 써서 이렇게 썼어. 야 그래도 이게 서점인데 그죠? 강촌의 고록과 산촌의 고록과 강촌의 빌더로 세워놓고 두 강줄기가 합류되는 춘천에서 문학이 발원하다 이렇게 썼는데 요 앞에까지 괜찮았어요. 근데 문학이 발원하다라고 쓰는 순간 약간 무스개졌어요. 문학이 발원하고 있나? 그런데 발언을 시키면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 많습니다. 대작가들이 있어요. 오정희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전상 선생님 있죠. 그 다음에 최수철도 있죠.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춘천을 거쳐간 그야말로 시인들이 그 다음에 소설가들 많거든요. 그 다음에 한수산은 어디 사라졌어요. 제가 한수산이 그야말로 춘천을 알린 그야말로 현대 작가입니다. 한수산이 쓴 안개 시정거리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요 김승옥의 무진기행하고 똑같아요. 무진기행의 후속편입니다. 한수산은 춘천이거든요. 지금 순천에 가보세요. 순천에 가면요 김승옥 선생이 요즘은 뭐 약간 병을 얻어서 잘 쓰진 못하시는데 김승옥 기념관이 있어요. 그 기념관이 갈대밭 속에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고 순천에 갈대밭을 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관광객들이 그걸 보고 아 이거 순천이야말로 문화의 고향이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는 말이죠. 여기는 어떻게 한수산의 안개 시정거리가 어디냐면
여기서 여기 가면요, 여기 신동아 서부시장이 있죠, 그죠? 바로 거기입니다. 서부시장의 맞은편에 뭐가 있었냐면 2층에 다방이 있었어요. 별빛 다방이 있었어요. 그 별빛 다방으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아파트가 돼 있어요. 야, 그 흔적을 하나 내놓고 여기 안개시장 거리 한수산에 문화가 시작되면 좋은데, 야, 이 흔적을 이게 아깝다. 그러니까 사실은 춘천이 문학의 발원지야. 문학의 발원지예요. 왜냐하면 만들면 되거든요. 여기 김영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섬진, 이게 섬진강인데, 이 섬진강을 보면 이거 그 자체로 문학소역입니다. 그리고 저 굽이굽이 흐르는데 역사와 문학의 스토리가 한꺼번에 숨어 있어요. 박기현 선생님도 저기 안 가보고 그냥 쓴 거거든요. 그리고 하동, 가면 구례로부터 시작해서 그 섬진강을 따라서 저 밑에 하동까지 이어지는 저 뭐라고 할까요? 이 민족의 그 정성, 아주 그냥 애절한 이 감흥들이 꾸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북한강하고 소양강은 왜 문학적이 아닐까? 저는 소양강 진짜 아름답습니다. 제가 본 중에 저 신매대리인가요? 신매대리도 그 밑에 있는 그 저 소양강에 그 나무들이 이렇게 중간에 매몰되고 한 데 있잖아요. 야, 그거 보면요, 그 시간 말인지 몰라. 그냥 한 시간이라도 서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소양강이고, 또 북한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이 그렇게 어딘가 숨어져 있다면, 아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김사량이 이제 두 번째 작품인데, 저 김사량의 흔적들이 이 근처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서 뭐 김사량을 다시 어떻게 살릴 것인가? 김사량은 1940년에 한국인 최초로 일본 아쿠다가와 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쿠다가와 상, 어마어마하잖아요. 조선의 도쿄제국대학 유학생이 쓴 단편소설 제목이 빗속으로입니다. 근데 그게 아쿠다가와 상을 받았어요. 당시 심사위원이 누구냐면 가와바다 야스나리였어요. 가와바다 야스나리가 준 일본 최고의 문학상. 근데 이 사람이 홍천에, 이게 가리산이거든요. 홍천 저기에 이 근처는 많이 다녔고, 홍천 저기에 화전민 조사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가리산. 제가 가보니까, 물론 화전민은 다 없어졌죠. 저 안에 화전민이, 백호가 살고 있었고, 역사가 저 안에 켜켜이 담겨 있다는 얘기. 찾아보면 날이 좀 많죠. 곳곳에 묻혀 있다. 문학 스토리는 발굴을 기다리고, 지금도 우리는 많은 문학을 갖고 있고, 에코라이프, 아까 그죠? 하긴 아닙이죠. 상상,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ITX 청춘열차에 춘천에 가면 상상이 있다. 춘천에 가면 당신의 뭐라고 할까요? 상상력이 마구 그냥 생겨난다. 이런 이미지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제 스토리를 대부분 그런 형태로 만들어내요. 상상력 발전소. 그럼 인재 교육 인프라 커뮤니티. 이거는 이제 다음에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제가 토요일인가요? 이 사람, 작은 도시에 뭔가 특별한 게 있다. 조선일보입니다. 이 사람들, 플라톤은 아테네, 마위는 항조, 그 다음에 메디치는 프렌체, 슈바이크는 빈, 스티브 잡스는 슬픔베. 자기가 성장했던 도시로부터 엄청난 영감을 얻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 도시가 특색이 있으면 나도 특색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작은 도시에는 영감이 있어요. 춘천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은 어떤 영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성인으로 나설까?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떤 영감을 갖게 될 것인가?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니버시티죠. 시리를, 유니버시티 원래 개념은 시리를 유니버스하게는, 유니버스하게는 보편성의 영역을 끌어올리는데, 끌어올리는 힘이 대학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강원대학이고 한림대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림대학, 강원대학이 어떤 학과 하나가 전국의 최고의 명성으로 올랐으면 실제로 끌어올라오죠. 그게 뭘까? 아마 제가 보기엔 생태와 관련된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아마 총장님, 우리 김 총장님이나 다른 총장님들이 아마 거기에 매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단하게 강원도 대학이라는 뭐냐. 그 이제 강원도로 보면, 제가 아까 평창과 다보스라는 글을 제가 썼습니다. 써보니까
사실 평창도 다보스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이죠. 우리가 뭔가 하면 다보스라고 하는 게 말이죠. 아주 그냥 그 저 쥐리인가 어디 근처에 있는 산촌인데 세계적인 도시로 그야말로 저기 컨퍼런스 장소로 만들어졌잖아요. 평창이라고. 평창도 비전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웰니스. 2018년 평창의 메시지는 평화와 웰니스, 웰니스다. 웰빙과 해피니스 결합입니다. 강원도는 그런 궁핍과 전쟁의 깊은 상황을 가지고 평창발 메시지가 결핍과 풍경에 시원하는 지구상 사람들에게 꿈을 회복시켜줄 것으로 믿는다. 그럼 이제 강원도는 그 꿈을 이제 꿔야 되죠. 아, 이게 참, 그래서 제가 이런 학교에서 아까 원장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상당히 뭐 중요한 일. 이게 세 가지가 핵심이 아닐까 저도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정체성, 그리고 갖고 있는 자원을 확장시키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서 서울대학에서 그 심포지엄에서 제안했던 게 뭡니까? 1번, 평창 레거스는 뭐냐? 전국의 암 환자의 다면적 치유를 하는 센터를 만든다. 건강관리, 그 다음에 숲체험, 자발견하기. 암 환우, 이거 뭐, 치료 또는 치유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죠. 가족도 고통스러우니까. 완전히 전국적인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왜냐면 평창에 지금 서울대병원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연구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보자 하는 게 나왔고요. 서울대 평창 캠퍼스, 그 다음에 웰니스 케어 프로그램도 하고, 그 다음에 연계를 하고, 바로, 교통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서울대병원하고 연결을 한다. 원격 치료도 가능하고 그런 전국적인 센터를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의 제안이었고 두 번째는 바이오 웰니스 클러스터를 구축합니다. 바이오 웰니스 클러스터란 이런 겁니다. 평창의 숲과 산야초를 활용한다. 힐링, 그 다음에 고령화에 대한 노인성 질환 등등의 종합적인 치유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 항노화 시스템, 스포츠 체험, 그 다음 외상중증질환센터를 평창을 중심으로 해서 근처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평창의 레거스를 활용한다. 그런 뜻이죠. 정밀의료를 만들, 정밀의료라고 하는 게 요즘에 중국, 미국, 일본에서 첨단의학 분야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진료 기록들이 다 있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예컨대 유전자 검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결합해서 맞춤형 진료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은 꼭 병원에 안 가도 돼요. 어떤 사람들이 휴양시설에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개인 정보를 가지고 계속 진료 정보 또는 치료 정보들을 제공하는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 AI 뭐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게 이제 제안이 됐고요. 우리 육동원 원장께서는 이런 지금 연구 차원에서 이런 형태의 지도를 말하자면 발전 지도죠 만들어서 소개를 했는데 그럼 이제 이런 게 물론 장기적으로 뭔가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시 지적하면 농촌, 춘천, 그다음에 강원도가 공통적으로 뭔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국에 향해서 강원도형은 이게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뭘까? 에코라이프, 그 다음에 바이오메디신, 맞춤형 케어. 아마 이 정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이게 아까 얘기한 어드밴티지 오브 백워드니스의 그 기초 디딤돌이 될 것이다. 뭘 준비해야 될까? 저는 이게 참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만 이거 해야 됩니다. 근데 대기업도 그냥 그런 대기업이 아니고 중요한 여기 정체성이 맞는 대기업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ARM이라고 하는 시스템 모바일 반도체 회사의 회장이 앞으로 중요한 게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충 아시죠? 그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ABC들 해보니까 A, Aging Care. 그러니까 대기업이 어떤 분야일 것인가? Aging Care. B, Biomedicine, C는 Cancer Care, D는 Data Processing, E는 Eco Life Industry. 되게 이런 형태로 강원도, 춘천, 그 다음에 농촌 전체적으로 결합이 가능하지 않을까. 평창 레거시를 아까 얘기한 1, 2, 3 그랬잖아요. 저런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대기업을 찾아내야 됩니다. 역시 뭐 자본은 대기업이 있고 실제로 홍보도 잘하고 하니까 저게 이제 평창에 세워지고 아니면
춘천에서요 지금. 그렇게 되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평창은 말이죠. 평창을 평창 올림픽을 지원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이번 3월달인가? 3월달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평창이 말이야. 근데 옛날에 소설이 하나 있는데 허성원이가 말이야. 허성원이가 자기 아들인지도 모르는 동의를 대고서 대화에서 봉평으로 해서 평창으로 가는 밤에 나귀 소리가 딸락딸락 난다. 그 딸락딸락 나는 나귀 방울 소리가 메밀 밖으로 흘러간다. 이제 달빛이 어떻게 보면 폭을 잡고 있는데 이제 보니까 학생들 얼굴이 새뚱맞다는 표정이에요. 선생님 이제 교수가 무슨 소리 하나.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얘기 모르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러면 할 수 없다. 휴대폰 꺼내서 네이버한테 물어봐라. 그 초보니까 그냥 메밀꽃 필무렵이라고 그랬거든. 몰라요. 너무 이상하죠, 그죠? 서울대 학생들이 그걸 몰라요.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제. 막 이제 머리가 돌아가는데 일단 물어봐라. 이효석이래. 이효석이래서 하죠. 몰라요. 놀랍죠, 그죠? 그러니 말이죠. 평창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평창이 테레비에 그냥 저 스포츠 하는 그 뭐 장면만 나오니까 평창이 어딘지, 대화가 어딘지, 뭐, 봉평이 전혀 모릅니다. 강원도는 대충 알려줘도, 이렇구나. 그러니, 지금 젊은 세대에게는 이미지를 갖다 줘야 됩니다. 평창의 이미지가 이겁니다. 춘천의 이미지가 이거라는 걸 갖다 보여주고, 너 여기 오면 정말 커피가 맛있어. 강릉은 뭐, 커피 맛이 나잖아요. 커피 맛있어. 등 매력의 포인트를 만들어주고, 강원도를 잡아들여가지고, 그래서 강원도의 이미지를 확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효석 설명하다가 이효석이 누구지 설명하다가 평창 못 가고 봉평에서 이제 끝나버렸어요. 요즘에 아무튼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참 잘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 이제 저 인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유니버시티 중요하죠. 이게 좀 안 됐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제 동기인데요. 김석준 부산 교육감도 제 동기입니다. 그런데 대학교에서는 교육을 전혀 공부를 안 했거든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평생 제가 뭐 교육을 전혀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사가 없어졌더만 그러니까. 그 무슨 철학인데 내가 만나서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부산에는 자사가 없어요. 자사가 딱 한결해서 그 큰 문제가 없는데 서울에서는 이제 문제가 막 생긴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인재를 끌어들이려면 명문 학교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전국적으로 명성 있는 학교가 하나, 고등학교, 중학교 하나 있어야 인재가 와가지고 여기 버티고 있죠. 네이버에 저 우리 한종원 이사 계시지만 저기 네이버에 온 전문 연구원들이 여기서 한번 애들 키워볼까? 오케이. 초등학교까지만 키우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간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다 두뇌 유출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울 하고 상관없이 서울 사람들 끌어들이기 위한 이 유인책은 있어야 되고 대형몰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대형몰 지금 뭐 물론 몇 가지 생겼습니다만 완전히 무슨 명문 브랜드라는 거 저게 요즘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야단 되게 맞을 것 같은데 춘천역 앞에 그 뭐죠 미국분들 부지 중에 서울에서 그냥 기차 타고 와가지고 ITX 타고 와가지고 정말 싸게 쇼핑하는 명품관을 딱 만들어 놔야 돼. 쫙 쏟아져 들어오죠. 들어오면, 그러니까 유인책이니까. 들어오면, 야, 춘천이야, 이런 데야. 쫙 보여주고.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젊은 사람 유혹을 하고. 젊은 사람 강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중년은 백화점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노년은 닭갈비집으로 보내고. 공통. 이게 워급이야. 이제 워급이야. 그러면서 이제 춘천의 워터거든요. 그 이미지. 제가 그냥 전문가 아닌 상황에서 생각을 했습니다만, 춘천은, 강원도는 생태문화의 전공자가 배양되어야 된다. 서울과 전국에 생태문화의 전공자들을 제공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 지식기지가 되어야 되고, 생태문화에 관한 국내 국외의 대표적인 심포지엄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평창이 돼도 좋고, 춘천이 돼도 좋죠. 생태문화란 무엇인가를 알려줘야 되는데 에코는 무조건 춘천으로 가라. 에코 자국은 전부 다 강원도로 가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앞으로 생활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생활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산 여기 보면 강원도 80%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전부 다 저 평지에서 이러고 살고 있는데 사실은 50년 후면요. 50년 후면 우리가 그냥 공기만 생산하고 공기만 만들어내는 이 산지역이 실제로 미래의 생활터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되면 강원도는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최고의 최적의 생활터전이 될 거다 하는 판단이 들어요. 왜 그러냐. 집이 여기만 있으리란 여기만 있으리란 법이 없잖아요. 완전히 산정 또는 산중간쯤에 저런 집들이 생겨나고 아마 허락이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염시설, 정화수 이런 것만 제대로 잘 처리하면 충분히 산지역 전체가 생활터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걸 제가 비동차라고 부르는데 비동차 날라댕기는 자동차가 저까지 올라갑니다. 그죠? 거기서 와가지고 그 다음에 산동은 올라가면 지금 저 날라댕기는 자동차 나오잖아요. 앞으로 10년만 기다려보세요. 비동차가 나옵니다. 비동차 날라댕겨요. 그래서 가가지고 집에다가 딱 붙여 주차장도 필요 없습니다. 집 벽에다 딱 붙는 자동차. 그리고 갈 때는 또 해가지고 저까지 내려가요. 그러면 도로 필요 없거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물건 어떻게 받느냐? 이건 뭐 간단하죠. 드론이면 돼요. 드론이면 그냥 택배. 드론 택배, 그죠? 어디 모래다 하면 알겠습니다. 드론 띄우면 여기 올라오잖아요. 강원도 전체, 지금 저 대한민국 제일 넓은 땅이면서 완전 허파하고 생태의 보호잖아요. 거기 150만이 살고 있는 전부 다 바닥에 살고 있어요. 평야지역. 전체로 다 퍼지면 대한민국 사람들 서울 인구가 전부 다 아마 춘천으로 몰려올 때가 있을지 모르죠. 그렇다면 이건 뭐 괜히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게 이제 춘천의 미래 자원이고 춘천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계적인 자원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우리 잘 모르지만 이거야말로 정말 세계적인 자원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어요. 부자입니다. 부자.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떤 이미지를 창출할 것인가. 이거. 열심히 뭐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의 아침 포럼인데.